기침을 하고 호흡곤란이 오면 폐암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호흡기내과에 근무하고 있는 이호성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그 폐암의 증상에 관한 그 오해와 진실에 관한 내용입니다. 폐암의 가장 흔한 증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침, 체중 감소, 호흡곤란, 흉통, 다양한 호흡기 관련 증상들이 폐암 환자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무증상입니다. 조금은 황당하게 들리실 수 있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폐암의 가장 흔한 증상은 위의 혈관대로 기침이며 전체 폐암 환자의 약 한 60에서 70% 가량이 경호를 한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으로는 체중 감소, 호흡곤란, 흉통, 객혈 등의 순서로 알려져 있으며 이 두세 가지 증상이 동시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증상들은 대부분 진행을 많이 한 진행성 폐암 환자에서 나타나며 진행성 폐암 환자의 절반 정도에서 환자들이 이러한 증상들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진행성 폐암이라고 한다면은 비소세포 폐암의 경우 3기 이상의 폐암을 의미하게 되는데 폐 조직의 경우에는 감각을 인지하는 신경 조직이 적기 때문에 대부분 초기에는 무증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쉽게도 폐암에서는 조기 폐암의 진단률이 다른 암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대략 한 20% 정도만 조기 폐암으로 진단받습니다. 따라서 증상이 나타나신 다음에 병원을 방문해서 폐암을 진단받는다면 대부분 진행성 폐암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폐암의 경우는 조기 진단을 받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특히 고위험군 환자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폐암에서의 고위험군은 흡연을 의미합니다. 폐암 발생의 약 90% 정도가 흡연과 연관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어서 폐암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금연을 하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아울러 폐암 조기 검진을 위해 저설량 흉부CT를 시행하셔야 하며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는 2019년도부터 만 54세 이상 30감년 이상의 흡연을 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2년마다 저설량 흉부CT를 통한 조기 폐암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자각 증상이 있는 경우에 병원을 내원하시게 되면 대부분 진행성 폐암으로 진단받으신 경우가 많으므로 흡연력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는 조기 검진을 위해 저설량 흉부CT 시행을 권고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알람 설정까지.